자세 정확하게 잡고 이제 공 치기 전에만 칠 때만 이제 손목을 잘 쓰면 되는데 이제 앞에서 손목 쓰면은 놓고 길게 안 가고 항상 위에 쪽에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손목에서 써줘야 돼요. 네, 그 피면서 땅. 네. 일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세게 치고 싶은 마음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이거를 이렇게 쳐요. 가끔. 네. 이렇게 좀 이렇게. 단점이 이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손목 힘으로 안 쓰고 팔 힘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깨에 많이 제 자체 치고 이제 팔 어깨로 이렇게 쳐버리니까 여기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근육을 잘못 쓰면은 많이 다치거든요. 네. 네. 일단은 발도 중요한 게 이제 그냥 얘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이 그 셔틀에 있는 위치로 정확하게 오른발이 간 상태에서 셔틀 위치를 파악하고 항상 얘가 1번 자세가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회전에서 나오는 힘이 이 힘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에서. 그래서 세워서 크게 돌려서 나오는 힘이 세야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멀리 힘을 쫓겨들고 멀리 갈 수 있어요. 네, 그 대신 팔 먼저 나오지 말고 잡아놓고 돌려서 손목 먼저 친 다음에 떨어져야 적은 힘으로 멀리 갈 수 있어요.